그러면 좋겠지만 서로를 때리고 비난하고 신랑하는 거는 저희의 그 어떠한 아이덴티티 같은 거잖아요. 없습니다. 저는 솔직히 노란 딱지 보고 하나도 귀엽지 않아요. 19금만 안 걸리면 좋겠어요. 19금이 걸리면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못 봐요. 그게 안타까운 거. 이성님사들이 있어요. 난 그게 안타까운 거지. 노란 딱지 같은 거는 개뿔 그냥 다 필요 없어요. 붙든지 말든지. 토끼반하게 쌌습니다. 조금 힘조절이 안 돼서. 아니 아니 진짜 이러다 좀 나올 것 같은데? 이러면 조금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방구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하죠 이거? 아니 그거는 애초에 기획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었어요. 방귀만 때리면 되는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.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저의 부득이한 그 상황에서 방귀가 아니고 똥을 때려서 그런 거지 방귀만 했으면 되지 않습니다. 이건 수위 조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이봐요. 그 사람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그 순간부터 뭐 개똥이든 사람똥이든 먹을 각오는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 자기는 왜 그래? 먹었나? 혹시? 내가? 어? 먹었나? 아닌데 커피 아까 너 아까 먹었잖아. 김지민 씨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먹었나? 먹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영상이. 네, 감사합니다. 먹었냐? 그 전에는 그 똥이 묻은 아몬드였잖아요. 근데 이번엔 그냥 진짜 강똥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형으로 진짜 똥 먹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. 햄버거는 역시 빅맥이죠. 근데 저도 생각해봤는데 똥을 먹은 것 치고 이제 영상이 못 올라가서 안타깝긴 한데 올라갔을 때 그 후폭풍도 좀 걱정이 저도 사실 돼서 그냥 뭐 위로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누나는 영상을 보다가 그때 똥 묻은 아몬드 사건 이후로 일단 김지민 씨를 싫어하면서 그 엄마는 죽도록 맞는 거 보고 그 이후부터 저희 가족들은 영상을 일단 손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좀 근데 뭐 전 괜찮습니다. 저희 가족들도 이제 뭐 적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죽도록 맞는 것도 그때뿐 이젠 안 아파요. 아직 안 먹었는데 찾아봤어요.
먹어도 되는지. 근데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길래. 그래서 제가 카톡 했잖아요. 부충제 사서 다음에 같이 먹자고 했는데. 일단은 근지럽고 조금 이제 몸이 좀 똥색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. 저를 뭐 응원해 주신 분들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어차피 계속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들 마음까지 좋게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